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 김영림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휴가 계획을 아직도 하고 계시나요? 저희 대한민국 사계절 봄은 참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선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려고 하면은 참 어디 아름다운 같은 풍경을 많이 선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네, 관절입니다. 관절. 네. 오늘 제품 강의는 관절과 뼈 건강 지킴입니다. 제품 설명 전에 저의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지인으로부터 애텀이란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애텀이란 정보를 전달받을 때는 저의 직속 스폰서죠. 박문선 본부장님한테서는 제품 정보 전달보다는 월 5천만 원 번다는 정보 전달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품이 일을 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저희 애터미는 대중명품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또한 가성비 좋은 제품 한 가지 때문에 애터미라는 사업에 관심이 생겼고 또한 그 제품 한 가지로 인해서 마트 체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여성분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제일 잘 나가는 앱솔루트 화장품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7,800원, 그 당시에는 7,800원이었어요. 아이브로우 카라 하나 때문에 애텀이라는 제품이 아 7,800원인데 이런 퀄리티 나온다고? 라고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마트 체인지를 시작하면서 아 외소 회장님이 애텀이 제품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몸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집에 쓰는 생필품, 또한 먹거리, 식품까지도 다 마트 체인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트 체인지를 하면서 수당을, 네, 첫 수당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사업에 한 발짝 더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왜 애터미 제품인지, 왜 애터미 제품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인지 네,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봄 하면은 봄꽃 나들이 가셔야 되고 여름 하면은 지금 휴가 시즌이죠. 휴가를 다녀오셔야 돼요. 가을 하면은 단풍 구경도 다녀오시죠. 네. 겨울 하면은 눈 보러도 가시고 스키장도 다녀오십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행은 가고 싶은데 다리 아파서 못 가겠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여행 또한 젊을 때 다녀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 제품에는 다행히도 관절 건강 또한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강황과 MSM으로 매일매일 편한 관절, 즉 애터미 터마신 MSM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터마신, 네, 관절이 좋은 건 알아요. 그러면은 관절을 과연 우리는 그동안 관절 건강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다 아실 거예요. 관절은 우리 몸의 300여 개 자유로운 움직임과 이동을 가능케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 건강기능식품 섭취 등으로 꾸준하게 사전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미 아픈 다음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케어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진짜 아픈 다리를 이끌고 병원을 방문하셔야겠죠. 그래서 사전, 네, 사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절의 중요성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즉, 우리가 걷고 뛰고 자유롭게, 네, 움직임과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관절이 무엇이냐?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로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부위, 즉, 관절입니다. 연골이 무엇이냐? 연골은 뼈와 움직임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 및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네, 그걸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급도로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관절은 심할 경우에는 연골뼈의 마모,
변형까지 진행되며 전 인구의 10에서 15%가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적은 수치가 아니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젊다고 생각하지만은 앞으로, 네, 앞으로 우리의 무릎 건강과도 이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관절염 발생 주요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절염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제일 많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무엇이냐? 과체중. 요즘은 비만도 또한 질병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서류를 조사하면서 놀랐던 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체중에서 1kg를 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체중에서 1kg를 올랐을 때 우리 무릎에서 느끼는 체중은 3kg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2kg를 쪘다고 하면은 무릎은 6kg의 하중을 네, 체감을 하고 느끼고 있고 그것을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체중 또한 우리 무릎 건강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계단 내려갈 때 다리가 아파. 아, 나 요즘 살쪘나?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거는 내가 찐 키로수보다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무릎이 굉장히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과체중, 유전, 노화, 네, 그리고 관절 부상, 염증으로 인한 연골 손상 이런 것 또한 관절염의 원인이 되겠죠. 또한 중요한 거는 적절히 형성되지 못한 관절 그리고 관절 연골의 일반적인 결함, 비만. 여기 또 비만이 나오네요. 그만큼 우리의 과체중 비만은 관절염에 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한 운동.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특정 직업, 특히 스포츠 선수분들이 이제 무릎으로 인해서 뭐 은퇴를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죠. 손상으로 인해서. 네, 관절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하면 정신적으로만 생각하는데 무릎 또한 네,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다섯 번째. 한국 분들은 어때요? 전통적인 좌식 문화가 이미 일상화가 돼 있죠. 그런데 이러한 좌식 문화가 우리 무릎에 안 좋은 거 굉장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 세대들 보면은 무릎 아프다는 말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요즘은 식탁 문화라고 돼 있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식탁 문화면 의자에 앉는데도 불구하고 아빠 다리 하시는 분들. 네, 식탁에 앉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하나를 구부리고 앉는 분들. 네,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무릎에 다 이제 무리하는 그러한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터미 터마신, 터마신이라는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애터미 터마신 무엇이냐? 터마신은 강황 추출물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14년도, 네, 14년도에 식약처에서 첫 관절 건강에 대한 개별 인정 기능성 원료로 이제 인정받았어요. 여기서 개별 인정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이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 애터미 터마신은 100% 수용성 인도산 광황 추출물을 이제 추출을 했고요. 100% 식물성 원료의 안정성을 거쳤고 좀 이따 또 다시 보시겠지만은 독자적인 추출 공정을 거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광황 추출물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많이 먹는 카레.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 나 평소에 카레를 굉장히 즐겨 먹는데 그러면 나의 무릎 건강은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또한 우리 시장에 가시면은 강황 분말 가루를 많이 파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 엄마가 시장을 자주 다니시는데 친구분이 저희 엄마한테 부탁을 하셔서 아, 나 요즘 무릎이 아픈 것 같아. 강황 분말 가루를 좀 사다 줘. 이런 부탁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반 강황 분말로는 터마신 섭취가 불가합니다. 네, 불가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카레를 즐겨 드시던 분들은 무릎 건강을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황 추출물, 지금까지 계속 강황 추출물이 터마신이라고 했는데 강황 추출물은 인도의 동의보감이라 불리는 아유르베다에 또 관절에 사용했다는 기록을 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그랬죠. 일반 강황 분말은 터마신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섭취 불가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를 추출했느냐?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전통적 추출 방법을 적용해서 터마신 성분이 존재합니다. 또한 100% 수용성 강황 추출물로 안정성 또한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인증을 받았어요. 믿을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이라는 코셔 인증을 받았고 신이 허용했다는 할랄 인증 또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랬죠. 일반 강황 가루는 우리가 효율이 없다, 효용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제조를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강황 추출물 제조 공정을 보시게 되면은 13단계의 엄격한 추출 공정을 거쳐서 정제한 강황 추출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600kg의 강황 원물에서 나오는 게 얼마냐? 터마신은 0.0305kg입니다. 그것도 13단계에 걸쳐서 600kg의 원물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카레를 많이 먹고 아무리 강황 분말을 많이 마셔도 물에 타서 많이 마셔도 네, 무릎에 대한 도움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14년도에 식약처에서 개별 인증형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요즘 분들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 로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높아졌어요. 이제는 어제는 뭐 거의 이제는 건강기능식품 하면은 무조건 그 인증을 봐야 된다 하는데 개별 인증형이 무엇이냐? 우리가 개별 인증형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은 무조건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개별 인증형이라는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절 통증 몇 프로 감소인가요? 86.2% 감소입니다. 또한 관절 마찰음 또한 37%. 여기 대박인 거는 100% 감소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은 관절 삼출물인데 즉 관절에 물이 차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관절 통증을 계속 견디고 참고 하다 보면 얘가 이제 물이 차는데 물이 차면은 보통 일반인들은 병원 가서 그 물을 빼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빼내면 다시 물이 차요. 그러면 또 다시 병원 가서 물을 빼냅니다. 그런데 관절 삼출물에 대한 이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100% 감소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애터미 터마신 MSM이에요. 터마신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봤어요. 강황 원물에서 어떻게 제조를 했느냐에 터마신이라는 이 추출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MSM은 무엇이냐? 네, MSM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MSM은 황을 함유하는 유기황의 화합물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연구 자료에서 MSM은 관절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관절의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연골 건강을 위한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도 자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MSM을 먹어야 할까? MSM이 좋은 건 알겠어. 관절에 좋은 것도 알고 연골 생성에 도움받는 것도 알겠는데 왜 굳이 꼭 섭취를 해야 할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MSM은 황의 공급원이지만 어떠한 생명체도 체내에서 자체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MSM을 섭취하면 인체 내 콜라겐 성분이 풍부해져 관절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체내에서 자체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SM은 꼭 섭취를 해줘야만이 이러한 효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강황 추출물 또한 어떻게 보면은 제조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MSM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표시되어 있는데 4단계 증류 공정에 표시를 해놨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은 4단계 증류 공정을 하는 이유는 중금속 때문입니다. 네, 4단계 증류 공정을 통해서 중금속, 즉 납, 카드뮴, 비소, 수은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4단계 증류 공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애터미 터마신 같은 터마신 MSM 같은 경우에는 믿고 먹을 수 있는 품질이냐, 네,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MSM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로 미국 관절 시장 7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애터미 터마신 MSM은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5년 이상의 숙련된 네, MSM 증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의 독점적인 4단계 증류 공정으로 99.8% 순도 원료를 생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주기 위해서 네, 알려드립니다. MSM 또한 믿을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이라는 코셔 인증을 받았고요. 신이 허용했다는 할랄 인증 또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애터미 터마신 MSM이 두 가지만 함유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부원료로 셀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셀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셀렌은 인체에 매우 미량 존재해요. 이것은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애터미 터마신 MSM 이러면은 그냥 터마신하고 MSM만 있는 거 아니야 하는데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부원료 셀렌 또한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애터미 터마신 MSM으로 관절과 연골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네, 터마신.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터마신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MSM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셀렌,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아주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시중에는 터마신 MSM이 없느냐?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시중 유명한 이제 건강식품과 비교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애터미 터마신 MSM이고 두 번째는 호땡땡. 이 호땡땡은 우리 젊은 분들은 광고에서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어머님분들이 일일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 호땡땡이 어머님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일일 드라마에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유명한 씨름 선수가 이제 광고를 했어가지고 아마 인지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터미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MSM 플러스 터마신 플러스 셀렌이 함유되어 있어요. 주요 성분. 호땡땡 같은 경우에는 MSM하고 해조 칼슘만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천땡땡인데 여기 또한 MSM하고 오미자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시면 안 돼요. 놀라실 건 어디서 놀라셔야 되냐? 가격표에서 놀라셔야 돼요. 저희 애터미 터마신 MSM은 한 달분 가격이 39,8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층을 공략하는 혹땡땡 같은 경우는 한 달 가격이 375,000원입니다. 이 한 달분 375,000원 가지고 우리 애터미 터마심을 얼마 동안 먹을 수 있을까? 1년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달분 가격으로 1년을 드실 수 있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더 비쌉니다. 천땡땡은 더 비싸요. 40만 원입니다. 한 달 가격이. 그런데 주요 성분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는 관절에 도움받는 터마신도 들어갔고 연골에 도움받는 MSM도 들어갔지만은 엄청난 유효 성분이 좋은 부원료 셀렌도 들어갔지만 두 가지 제품 같은 경우는 MSM 플러스 해조 이제 부원료겠죠. 해조 칼슘 들어가고 하나는 부원료로 오미자 추출물이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앞서 왜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 제품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인지 생각하면서 들으시라고 미리 말씀드렸는지 아마 지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성비 넘어서 가성비입니다. 가성비를 넘어서 가심비인 거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애터미 터마신이 우리가 섭취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는 당연히 이제 조심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강황 알레르기 체질 있으신 분들은 꼭 물어보시고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특정 질환. 담낭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의사분과 상의 후에 드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분들은 내가 먹었는데 너무 좋아. 오, 이거 두 알을 먹었는데 통증이 사라졌네. 그러면 네 알 먹고 세 알 먹으면은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은 기존 그러니까 정해진 섭취량만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다 섭취하실 경우에는 소화불량이라든지 위장장애라든지 또한 메스꺼움 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해서 드세요. 과다 섭취를 하지 않아도 위가 예민하시거나 아니면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드시면 좀 속이 쓰리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을 추천드리냐면 식후에 바로 드셔도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식중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뭐 소화불량, 위장장애 같은 거는 많이 이제 좋아지실 거예요. 애터미 터마신 MSM 하면은 제가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50대 어머님이세요. 50대 어머님이신데, 일단은 편견 때문에 저희 애터미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제품 좋고 나쁘고 떠나서 일단 다단계이기 때문에 나는 관심 없어. 이런 분들 계시죠. 그 어머님 또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계속 후속 관리로 인해서 그분이 평소에 무릎 통증 그리고 마디 관절로 인해선 우리가 관절하면은 많은 분들이 무릎만 생각하시는데 손마디마다도 관절이 있어요. 아까 그랬죠. 300여 개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근데 그분은 손가락 관절 통증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고통받았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한테 애터미 터마신을 계속 추천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그분 말고도 애터미 터마신을 복용하시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추천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드셨어요. 드시고 나셔서 통증 감소는 물론이고 중요한 거는 제가 손가락 마디 관절이라고 하셨죠. 물론 그동안에 이제 일생 동안 해오신 일 때문에도 있지만은 이 통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지속되면 부어요. 그렇죠. 그런데 붓는 증상까지도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처럼 똑같겠죠. 저는 7,800원짜리 하나 제품으로 인해서 마트 체인지를 했는데 이분은 애터미 터마신 MSM 39,800원짜리로 인해서 마트 체인지를 하셨어요. 지금은 저처럼 똑같이 스킨케어부터 건강기능식품, 식품, 생필품 모든 것을 다 애터미 제품으로 마트 체인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죠. 저희는 제품이 일을 합니다. 네, 이러한 좋은 정보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애터미는 파는 일이 아닙니다. 왜? 누구 사도 동일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마진이 없어요. 누구 사도 동일한 가격이기 때문에 마진이 없어요. 그러면은 파는 거는 마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즉각적인 마진이 남죠. 근데 애터미는 우리가 항상 제품 전달을 한다고 하죠. 물론 샘플링을 전달하는 것도 좋아요. 그분이 맛보고 써보고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애터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제품 전달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관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럼 제가 뭘 아까 관절과 뼈 건강 지킴이라고 했어요. 그럼 다음은 가격 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9,800원입니다. 포인트 같은 경우는 16,000포인트입니다. 뼈 건강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칼슘. 뼈 건강하면 칼슘이죠. 네, 그래서 칼슘에 좋다는 우유도 챙겨 드시고 특히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우유는 빠지지 않고 그리고 그 밑반찬 뭐죠? 멸치 볶음 빠지지 않죠. 그거는 아이의 뼈 건강을 위해서 온 가족의 뼈 건강을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애터미에는 뼈 건강을 위한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트리액티브 칼슘입니다. 동일하게 그러면은 뼈에 대한 정보를 먼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뼈에 관한 정보 및 골다공증입니다. 뼈, 네. 뼈는 우리 일생 동안 생성과 분해를 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30대 이후에는 골 손실이 어떻게 보면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네,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손실이 생성보다는 손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로 뭐 보시는 분들 중에 남성분들도 계시고 여성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특히 우리 여성분들
우리 여성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죠. 폐경. 아, 내가 폐경을 겪고 났더니 온몸에 병이 찾아온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뼈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이 오면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이제 감소되면서 손실이 더 빨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해가 더, 그러니까 재성보다는 이 손실 분해가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뼈가 살짝 부딪혀도 어떻게 돼요? 금이 간다 이러죠. 골절이 온다 그러죠. 네,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따라서 성장기에,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그러면은 나는 30대 이후부터 칼슘을 챙겨 먹으면 되겠네? 조금씩 손실되니까. 그럼 내가 폐경을 겪은 다음에 칼슘을 더 많이 섭취하면 되겠네? 도움을 받겠네? 이런 착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착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거는 성장기에 충분한 칼슘 섭취로 최대한 뼈를 강화해야 돼요. 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40대 이후에 뼈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젊을 때부터 뼈를 튼튼하게 다져 놓아야 우리가 노년기에, 네, 노년기에 골량이 손실되더라도 골다공증, 네, 골다공증에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골다공증이 무엇이냐? 네, 골다공증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골다공증은 가장 흔한 대사성 뼈 질환이에요. 뼈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골절이 발생되는 골격계 질환이에요. 그러면은 골다공증이 오는 원인이 무엇이냐? 칼슘 부족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뼈의 칼슘 소실에 의해서 뼈가 약해진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및 노인층의 칼슘 섭취량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해요.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유를 마셔요. 네, 그거는 식품이에요. 매 끼니마다 밑반찬이 있어요. 멸치볶음이 있겠죠. 그런데 멸치 같은 경우는 나트륨 함량이 또 높죠. 어떻게 보면 흡수를 방해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뼈에 도움이 되는 칼슘을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칼슘을 먹어야 할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왜 칼슘을 먹어야 될까? 많은 분들은 생각을 하는 게 칼슘 하면 그냥 뼈만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세포를 만드는 골수를 튼튼하게 해줘요. 즉 칼슘이 부족해도 우리가 면역체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칼슘은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중화시켜서요. 산성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산성이 많아지죠. 알칼리성은 뭐예요? 우리가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죠. 네, 칼슘이 부족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더군다나 우리 식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구화로 되어 있죠. 네, 한정식보다는 서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칼슘 섭취 식사가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화될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칼슘이 빠져나가요. 네, 30대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뭐 30대 이하 계실 수도 있지만은 30대 넘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30대 넘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칼슘을 꼬박꼬박 네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이어가요. 칼슘을 왜 먹어야 하나? 여기는 좀 많아요. 우리가 칼슘 하면은 놓치기 쉬워요. 그냥 뼈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칼슘 만능 영양소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칼슘이라고 하면 뼈에 좋은 영양소로만 많이 알고 있는데 칼슘은 그 외에도 우리 몸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줘요. 우리가 칼슘 하면은 뼈와 치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 몸의 칼슘 중 99%가 뼈와 치아를 형성하고 나머지 1%는 어디냐? 혈액입니다. 나머지 1%는 혈액, 체액, 근육 등에 존재해요. 1%만이. 네, 존재하는데 특히 혈액에 존재하는 이 칼슘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1%지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냐? 심장박동, 혈관의 수축과 이완, 그리고 신경자극 전달 등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1%밖에 안 돼요. 내가 혈액 속에 이 1% 칼슘이 부족해요. 그러면 얘는 어디 걸 갖다 쓸까요? 네, 뼈에 있는 99% 뼈에 있는 거를 가져다 씁니다. 혈액 중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 칼슘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건강한 뼈를 위해서는 우리가 칼슘 섭취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해요. 우리가 칼슘이 뼈에만 만약에 형성을 시켜준다고 하면 괜찮지만 혈액에서도 부족하면 뼈에 있는 칼슘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애터미 칼슘이 어떻게 좋냐, 왜 이렇게 중요한 칼슘이 우리 애터미 거를 먹어야 되냐가 이제는 중요하겠죠. 뼈 건강을 위한 애터미 트리액티브 칼슘만의 체계적인 설계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칼슘은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율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칼슘을 우리가 평상시에 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얘가 얼만큼의 섭취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네. 그리고 성분과 흡수율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애터미 칼슘은 6종 복합 기능성 제품. 마그네슘, 뼈에 좋은 거 다 아십니다. 비타민 D 또 하나입니다. 우리가 비타민 D 하면은 다시 좀 말씀드리겠는데 비타민 D 하면 우리가 특히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햇빛. 네, 햇빛.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일광욕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햇빛 하면 또 차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선크림을 바릅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내가 가서 일광욕을 할 때 선크림을 발라야 되나 안 발라야 되나? 네,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애터미 칼슘을 드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K, 비타민 K, 그리고 구리, 망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종 복합. 또한 5종 부원료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저희는 부원료까지도 굉장히 네, 좋습니다. 네, 가시오가피, 홍화씨, 그리고 토사자, 우슬 차가버섯 들어갑니다. 여기서 홍화씨 하면은 이거는 실제 사례인데요. 홍화씨 제가 어떻게 뼈에 좋은 걸 알았냐면은 저희 이모부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치셔서 뼈가 이제 아자작 이제 네. 그러니까 그냥 골절이 아니라 네, 이제 부서졌어요. 그랬는데 저희 이모가 구하는 게 무엇이냐? 홍화씨였어요. 홍화씨였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이모부는 뼈가 이제 아사삭 했기 때문에 그 뼈가 우리가 붙는다고 얘기를 하죠. 뼈가 붙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뼈 붙는 데에 도움을 준다 해서 이모가 홍화씨를 굉장히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홍화씨가 뼈에 좋구나를 그때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부원료예요. 부원료에도 이 좋은 홍화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칼슘도 한 가지 칼슘만 쓰지 않았어요. 3종 칼슘을 복합 배합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어떻게 흡수하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저희는 흡수 용이한 이상적인 비율을 네, 만들었어요. 뭐냐? 칼슘과 마그네슘을 2:1 비율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더 좀 꼼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6종 복합 기능성에 대해서 다시 네, 말씀드릴게요. 칼슘 하면은 다 아시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칼슘, 뼈와 치아 형성, 그리고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 또한 정상적인 혈액 응고에 필요합니다. 비타민 D, 네, 비타민 D, 칼슘과 인의 흡수, 골다, 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귀리, 구리 같은 경우는 철의 운반 및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해요. 마그네슘은 에너지의 이용,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합니다. 비타민 K, 정상적인 혈액 응고 및 뼈의 구성에 필요합니다. 망간, 뼈 형성 및 에너지 이용에 필요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아쉽겠죠. 네. 저희는 6종이 복합 기능성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애터미 트리 액티브 칼슘의 특별함을 다시 한번 제가 집어서 넘어갈게요. 3종 저희가 그랬죠. 한 가지만 안 쓴다 그랬죠. 3종 칼슘 복합적으로 배합되어 있어요. 해조 칼슘, 구연산 칼슘, 요청 칼슘, 이 세 가지 칼슘이 다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흡수 용이한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상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2:1 비율입니다. 또한
6종 복합 기능성,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구리, 망간, 뼈에 좋은 5종 부원료 함유, 가시오가피, 홍화씨, 토사자, 우슬, 차가버섯. 밑에 써있죠. 뼈 건강, 애터미, 트리 액티브 칼슘 하나면 든든합니다. 굳이 내가 칼슘 사서 먹고 따로 비타민 D 사서 먹고 또 따로 비타민 K 사서 먹고 그러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칼슘 섭취 지금까지 계속 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칼슘 섭취가 중요한 시기가 있겠죠. 네. 키와 몸무게가 많이 증가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시기. 아까 제가 그랬어요. 성장기에는 생성이 더 활발해요. 분해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그러면 칼슘을 안 먹어도 되겠다 하지만 아니에요. 네. 키와 몸무게가 많이 증가하는 어린이 청소년 시기는 무조건 네, 먹여야 되고 임신 중 우리가 이제 애기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임신 중에 칼슘을 보충했던 거. 네. 임신 중 줄어든 칼슘과 모유 수유 또한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은 칼슘 소비가 더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 중장년 노년층,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은 네. 꼭 우리 칼슘을 적극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보시게 되면은 권장되는 음식이 있고 피해야 할 음식이 있어요. 우리 뼈 건강에는 피해야 할 음식이 있는데 반대로 된 것 같아요. 맞죠? 오히려 요즘은 어때요? 피해야 할 음식을 보시게 되면 짠 음식, 자극적인 거 많이들 좋아하시죠? 탄산음료 커피, 매일 마시죠? 알코올, 물론 매일 마시는 분들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인 분들도 있고 안 마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다한 양의 단백질이 무엇이냐? 산성식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또한 중요한 거는 과량의 공유나 섬유질, 골고루. 즉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골고루 먹는 식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장되는 음식을 한번 볼게요. 저지방 우유. 근데 저지방 우유도 찾아 드시는 분들 있고 반대로 그냥 일반 우유를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를 왜냐하면 인식을 안 해요. 우유 그냥 뼈에 좋아. 이렇게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 해조류.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생선은 너무 싫어. 해조류는 너무 싫어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특히 저희 신랑처럼. 저희 신랑은 오로지 고기만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칼슘을 무조건 먹어야겠죠. 콩, 두부, 들깨, 그리고 신선한 야채, 과일. 만약에 우리가 이 권장되는 음식을 매일 내가 체계적으로 영양사처럼 그렇게 먹는다고 하면은 그나마 괜찮지만은 제가 그랬죠.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은 피해야 할 음식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칼슘을 더 먹어야겠죠. 네, 더 먹어야겠죠. 근데 저희는 액티브 제가 그랬죠.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도 칼슘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액티브 칼슘 같은 경우는 알약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먹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저희는 튜어블 칼슘이 또 있습니다. 칼슘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튜어블 칼슘이 있어요. 특히 저희 액티브 칼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을 꼭 챙겨 먹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흡수율 때문이거든요. 흡수율 때문에 꼭 그렇게 챙겨 드시는데 만약에 나는 그거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건강기능식품 좋은 거는 알겠는데 계속 깜빡거려요. 이런 분들 위해서는 이 칼슘 또한 추천드립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계속 운전을 하기 때문에 차 안에다 두고 먹어요. 사탕처럼 먹어요. 제가 당이 떨어졌다 이럴 때는 사탕 대신 이거를 한 알 먹어요. 네, 그러면 효과를 확실히 보거든요. 그리고 맛있어요. 왜냐하면 우유 냄새가 나요. 우유 사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이들 또한 굉장히 맛있게 잘 먹습니다. 이렇게 좋은 칼슘 가격은 얼마이냐가 더 중요하겠죠. 액티브 칼슘 같은 경우에는 21,000원이에요. 몇 개월 분인지 아세요? 2개월 분이에요. 한 달에 그러면 1,500원밖에 안 해요. 솔직히 한 달에 21,000원이어도 너무 놀랐거든요. 기능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안에 원료를 보면은 기능을 보면 너무 놀라운데 한 달에 1,500원이에요. 또한 저희 튜어블 칼슘도 마찬가지로 21,000원입니다. 네, 21,000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이렇게 좋은 제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왜서 제가 처음에 애터미 제품은 대중 명품이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인지 제 강의를 통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느꼈다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애터미 제품은 가성비 넘어서 가성비이고 가성비 넘어서 가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일을 합니다. 제품에 발이 달렸습니다. 심지어 넘어서 그보다 더한 이제 정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애터미 제품에 대한 정보 전달.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가 사계절 내내 누구나 여행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풍경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풍경을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싶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애터미 터마신 MSM 플러스 애터미 칼슘을 꼭꼭꼭 복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